현재 이 영상이 속해 있는 시리즈에서는 태평양 전쟁 초반인 1942년 6월부터 시작된 일본군의 알류샨 열도 침공 작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채널 홈페이지 재생 목록에 보시면 북태평양 전역이라고 제목을 적어 놓았는데요. 주로 알류샨 열도에서 벌어지는 전투가 여기서 커버되고 시작은 1942년 6월부터 했지만 여기서는 중간에 다른 전투 지역으로 가지 않고 1943년 5월까지 이어지는 이곳 전투의 마지막까지 다루고 이후 남태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이전까지 다룬 내용은 일본군의 더치아보 공습과 키스카 및 아투섬 점령이었는데요. 더치아보 공습이 1942년 6월 3-4일 이틀에 걸쳐 이루어졌고 키스카섬과 아투섬 점령이 6월 7일 새벽과 오전에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일본군의 더치아보 공습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알래스카 본토에 근접해 있고 알류샨 열도 최대의 미군 해군기지였던 더치아보 공습에는 일본 항공모함 류조와 준요에서 출격한 항공대가 참가했는데 항공대엔 폭격기 이외에도 항상 그렇듯이 폭격기들을 엄호하기 위한 전투기들도 있었고 그 전투기가 바로 일본이 자랑하고 전쟁 초반 연합군에게 공포감을 안겨준 제록이라고 일컬어지는 영식 함상 전투기였습니다. 여기서 영식은 우리나라 단기처럼 일본에서 연도를 세는 기준으로 황기라는 게 있는데 제로기가 처음 일본 해군에 취역한 연도가 1940년이었고 1940년이 황기 2600년이 돼서 뒤에 숫자 0을 따서 영식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이고 또 이름에 함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함은 항공모함을 뜻해서 항공모함의 함재기 용도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여기서 A는 함상 전투기들을 지칭하는 글자이고 6은 그중 여섯 번째 모델이라는 뜻 그리고 M은 제조사인 미츠비시의 맨 앞글자를 뜻합니다. 함상 전투기로 만들어졌지만 일본 해군의 육상기지에서도 제로기는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미군은 제로기에 지크라는 약칭을 붙였지만 당시 연합군도 지크보다는 제로라는 명칭을 훨씬 더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태평양 전쟁 종전시까지 일본은 제로기 약 1430기를 제작해서 일본이 전쟁 중 가장 많이 제작한 항공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로기의 여러 기술적인 요소 및 스펙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로기의 최대 특징은 경량화로 달성한 고도의 기동성과 긴 항속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0년 7월에 시제기가 제작된 A6M2B 모델 영식 함상 전투기 21형은 자체 중량이라고도 하는 엠프티 웨이시 1740kg으로 같은 시기에 활약한 F4F3 와일드캣 전투기의 엠프티 웨이 2226kg보다 486kg이나 더 가벼웠고 역시 비슷한 시기에 활약한 자체 중량 2297kg의 영국의 슈퍼마린 스피트파이어 모델보다 557kg 가벼워서 경량화에 큰 중점을 둔 전투기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미국과 영국의 다른 전투기들보다 저출력 엔진으로 시작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결국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지만 전쟁 초반에 제로기가 보여준 기동성은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것이어서 주로 중국 전선에서의 미 육군 항공대 지휘관으로 유명한 클레어 리 슈노는 영국의 스피트파이어가 독일이나 이탈리아 전투기들을 상대로는 잘 싸울 수 있지만 제로기를 상대한다면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고 또한 제로기의 기동성을 아크로바틱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소령이었던 슈노는 1940년에 중국 전선에서 제로기를 처음 상대하고 육군 관련 업무를 하던 미국 디파트먼트 오브 워에 제로의 성능 관련 보고를 올렸는데 기체 역학적으로 말이 안 되며 터무니없는 보고라는 반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미군 조종사들도 기동성이 우월한 제로기와 싸우면서 피해를 많이 보았고 2차 대전 당시 미 해군의 에이스 파일럿이었던 윌리엄 레너드는 전쟁 초기에는 제로기와 공중전을 벌이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연합군에게 그동안 없었던 두려움을 안겨준 제로 전투기는 전쟁 초반에 기체를 확보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요. 진주만 기습에서 9기가 격추되어 기체의 일부가 회수되었지만 장갑이 좀 얇은 것 같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성능에 대한 단서는 얻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이던 1941년 11월 26일 2기의 제로 전투기가 대만 남부 타이난 비행장을 이륙해 해남도를 거쳐 사이공으로 가려다가 중간에 길을 잃고 중국 리우저우 부근에 불시착했습니다.
이 제로기는 중국 기술자들에 의해 재건되어 비행이 가능했고 미군에서도 와서 보기도 했다는데요. 곧이어 태평양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이 기체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길 수가 없었고 1944년이나 되어서야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또한 해가 바뀐 1942년 2월 19일에 일본 항공대가 호주 북부의 다윈을 공습했는데 여기서 토요시마 하지메가 조종하던 제로기가 다윈 북쪽 멜빌섬에 불시착합니다. 이 기체도 크게 손상되어 중요한 정보는 수집 불가했으며 토요시마 하지메는 태평양 전쟁 최초로 호주군이 잡은 일본군 포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약 두 달이 지난 1942년 4월 28일에 마에다 요시미츠가 조종하던 제로기 한 기가 호주기를 쫓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포트 모레스비 근방까지 와서 불시착했습니다. 이 제로기는 거의 손상 없이 불시착했으나 시간이 흐르는 사이 동네 주민들이 몰려와 부품 등을 많이 뜯어갔고 호주군이 이 기체를 회수할 때 트럭에 실으려고 날개를 박살내서 비행 성능 시험 같은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연합군이 이렇게 제로기에 대해 파악할 몇 번의 기회를 놓치는 와중에 포트 모레스비 제로기 사건 후 약 한 달여가 지난 일본군의 더치아보 공격에서 제로기를 입수할 또 한 번의 기회가 미군에 다가오게 됩니다. 1942년 6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일본 항공기들이 더치아보를 공습했습니다. 이틀째인 6월 4일에 항모 류조에서 출격한 항공기들 중 하나가 1922년생으로 당시 20살이었던 코가 타다요시 1등 비행병조가 조종하던 제로기였습니다. 코가 타다요시가 조종하던 제로기를 비롯해 다른 두 기가 편대를 이루었는데 이 공격에서 이 편대가 미군 PBY 카탈리나 비행정 한 기를 격추하고 물 위에서 표류하던 생존자 7명을 전부 기총소사로 죽인 유력한 정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코가의 제로기가 손상을 입고 기름이 새기 시작하는데요. 이후 조사 결과 59경 총탄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 순간 코가의 기체를 찍은 사진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로 멀리 떨어진 항모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안 코가와 같은 편대의 조종사들은 작전 개시 이전에 정해놓은 착륙 지점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공격 지점이었던 더치아버에서 북동쪽으로 약 57km에 위치한 아쿠탄 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일본군의 유사시 비상착륙지로 이후 잠수함이 와서 생존자를 구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현재의 아쿠탄 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도 약 천여 명의 사람이 섬 동쪽에 아쿠탄이라는 도시에 모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코가와 같은 편대였던 일본 조종사의 이후 증언에 따르면 코가의 제로기가 적절한 착륙 위치를 찾다가 단단한 지면이라고 보이던 곳을 골랐는데 사실은 물과 진흙으로 된 곳이어서 착륙에 적합하지 못했고 코가의 제로기는 착륙하다가 랜딩 기어가 진흙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코가의 제로기는 착륙과 동시에 뒤집어지면서 지면에 조금 미끄러지다가 정지했다고 합니다. 제로기 편대들은 원래 편대 중 한 기가 적 영토 내에 비상 착륙하면 기총소사로 기체를 파괴하게 되어 있었는데 코가가 아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기체를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항모로 돌아와서 이같이 정확하게 보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곳에서 생존자를 구조하게 되어 있던 일본 잠수함도 미국 구축함에 쫓겨 결국 생존자 수색을 실시하지 못합니다. 코가의 제로기 한 기만 아쿠탄 섬에 이렇게 남게 되었고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일본군의 더치아보 공습으로부터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흐른 1942년 7월 10일 윌리엄 티즈가 조종하는 미군 카탈리나 항기가 아쿠탄 섬 상공을 지나다가 코가의 제로기를 목격합니다. 윌리엄 티즈의 카탈리나는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일단 더치아보로 돌아온 다음에 다음 날인 7월 11일 수색팀과 함께 다시 아쿠탄 섬으로 돌아와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날 찍은 사진을 보면 코가의 제로기는 뒤집혀진 채로 있었고 크게 손상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군 수색팀은 기체 내에서 코가의 시신을 발견하고 안전벨트를 칼로 자른 다음에 시신을 밖으로 꺼내고 군사 정보에 관련된 물품을 수색한 후 코가를 임시 매장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코가의 시신을 제로기에서 꺼내 놓았을 때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수색팀은 제로기를 운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리고 일단 더치아버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다시 파견된 미군은 코가의 시신을 간단한 장례식과 함께
근처 둔덕에 다시 매장하고 제로기를 운반하려고 했으나 중장비가 없어 일단 포기하고 7월 15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이 사진은 아쿠탄 섬에서 제로기를 옮기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이 사진은 코가이 제로기 조종석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치하버에 온 코가이 제로기는 이렇게 배에 실려 미국 시애틀로 향했고 다시 샌디에고로 보내져 집중적인 수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진은 1942년 9월 20일 수리를 마친 아쿠탄 제로기가 미군 마크를 칠한 채 에디 샌더스 소령이 이륙을 위해 조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디 샌더스 소령은 이 제로기로 9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회 비행했고 미군 조종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로기의 여러 약점들을 파악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미군은 아쿠탄 제로를 이용해 계속 연구를 진행했고 다음 해인 1943년에는 미 해군 비행교관이 아쿠탄 제로를 조종하고 미군 신규 조종사들과 공중전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미군은 이 아쿠탄 제로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많이 입수했으나 1942년 하반기면 벌써 미군이 그동안의 전투 경험으로 제로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세우고 실행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또한 와일드캣의 뒤를 이을 헬캣의 디자인도 아쿠탄 제로와 관련 없이 1942년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아쿠탄 제로기는 실제 비행이 가능한 제로기를 미국이 가지게 해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미국이 제로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에는 미드웨이, 과달카날 및 여러 남태평양 전투에서 실제 제로기와 맞서 싸운 미군 조종사들의 경험이 훨씬 더 큰 작용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아쿠탄 제로와 관련해서는 일본 측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아마도 손상되지 않은 제로기가 미국에 입수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미국도 비밀 유지를 철저하게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쿠탄 제로기는 1945년 2월에 훈련 중 사고로 파괴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